507번이요. 얘는 원가가 A원인 물건 30%에 3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일단은 원가를 A원이라고 하면 30% 이익은 뭐라고 표시할 수 있어요? 100분의 30 A가 이익인 거지. 그죠? 그럼 이걸 붙였으니까 더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게 정가지. 그죠? 얘가 원가고. 원가는 A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는 게 정가야. 그럼 정가의 10%를 할인해서 B1에 판매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것에다가 전체 A 더하기 100분의 30을 0.3A라고 쓸게요. 10% 할인이니까 100분의 10을 하면 되는 거야? 할인이야. 10% 뺀 거야. 그럼 얘는 몇 퍼센트만 남은 거야? 90. 그럼 100분의 90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게 B1이야. 이해됐어요? A를 B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했죠. 그럼 A를 B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니까 A는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A만 이렇게 딱 뽑아줄 수 있어요? A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식을 쓸수 있잖아요. 3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7 이런 식이 있어. 그러면 내가 얘를 3으로 이렇게 빼서 2 더하기 7 이렇게 쓸수 있어요? 3 곱하기 2 더하기 7 이렇게 쓸수 있죠. 네. 얘도 같은 방식 오면 A 곱하기 얘는 1이 있는 거고요. 0.3 곱하기 A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A로 이렇게 빼요. 그러면 얘는 1 더하기 0.3 이렇게 뽑아줄 수 있고요. 나머지 똑같이 100분의 90 이렇게 쓰면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식을 이렇게 변형시켜 줄수 있는데, 그럼 얘는 쓰면 A 얘는 1.3이지. 1.3 곱하기 1.3 얘는 0.9잖아요. 곱하기 0.9는 B 이렇게 된다. 그죠? 그럼 얘는 뭐 계산하기는 좀 어렵지만 1.3 곱하기 9를 하면 0.9라면 9,1은 9, 9, 3, 27한 다음에 점두 개를 거꾸로 찍어주면 되잖아. 그래서 얘는 1.17 A는 B 이렇게 쓸수 있다. 얘 거꾸로 해줘야지. A는 1.17분의 B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숫자가 좀 이상한가? 1.17은요, 100분의 117이니까 얘는 117분의 100B 이렇게 써도 되겠어요.